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투자 얘기를 1대1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풀 자기소개를 했죠. 뭔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거든요. 들고긴 터널을 지나 2022년 상반기 이후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주식 모멘텀이 박살이 나는 최악의 구간, 곡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더군다나 부동산까지 세상이 아주 그냥 난리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불개미 ETF를 가동해야 될 타이밍이 매우 가까워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거창하게 선전포고라고까지는 없고 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다시 운용을 시작하는 거라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절반, 대부분은 뭐 최초에 매입했을 때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물량은 많지 않지만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총 굴렸던 게 한 4억에서 5억이었는데 거의 뭐 이제 한 1억 5천 정도까지만 한국 시장에 있고 나머지는 미국에 있었는데 부동산 그 대란 때문에 현금을 제가 많이 쓰게 돼가지고 기존에 있는 달러들 그 다음에 주식으로 무조건 저는 다섯 장을 굴렸잖아요. 그거를 좀 더 한 두 장 정도 이상도 빼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현금을 많이 융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당장 시작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뭐라 해야 되나, 주시장의 모멘텀이 아직은 너무나 힘들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잘 됐다 기다리자, 잔여 물량 뭐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단 한 주도 안 팔았어요. 그죠? 제가 팔았다는 글 안 남겼잖아요. 단 한 주도. 그래요, 물렸는데 남은 물량 물려있는데 단 한 주도 작년 상반기 마지막 분할매도 익절한 뒤에 저희 멤버십 커뮤니티 글 막 뒤로 가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언제 팔아서 익절했나. 그 뒤로 한 주도 그만 말할게요. 안 팔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손실을 본 게 아닙니다. 맞죠? 다시 이제 조금씩 조심스럽게 물량을 모아갈 겁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을 거고요. 다시 물량을 모아 가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빠질 만큼 빠졌다. 단순한 논리. 결정도 단순하게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빠질 만큼 빠졌고 기업의 모멘텀이 시장의 악재를 딛고 버티는 느낌이 드디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나나나 행복하고 해피한 조건에서 막 유동성으로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모멘텀 실적 시장 오고 역금융 장세 오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무지성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지난 10년 이상의 데이터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을 만큼 좀 무지성으로 내려갔는데 개미들이 털릴 만큼 털리는 중입니다. 다 털린 건 아니고요. 지금 코스피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대부분의 개미 수급이 드디어 만세를 부르기 시작했고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 등이 매수를 시작하고 꽤 모아가고 있고 중간중간 매물대를 봤을 때 특히나 카카오뱅크나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특정 세력이 아직도 여전히 물량을 크게 들고 모아가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난 4월 급등장에서 받고 다시 한번 바닥으로 조정을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쌍바닥을 찍는 대흐름 속에서 여전히 개미는 털리고 있고 싸진 주식을 외국인들이 슬슬 찔끔찔끔 순매수 물량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아가야 되는데
원래 주식시장이 5월 달에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저번에 3월 달인가? 4월 달까지 한번 반등이 크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을 좀 세게 타시던지 뭐 탈출하시려면 그때 탈출을 하시고 그때 마지막 도전 안 하실 거면 주식 이제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에? 마음고생 그만하시고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4월에 많은 반등이 와서 익절하신 분도 있고 뭐 탈출하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냥 그대로 뒀죠. 뭐하러 저는 제 원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게 제가 좀 억울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들고 멘탈이 딱딱해야 할수 있는 건가를 단한 주도 팔지 않으면서 아 그만 말하기로 했는데 또 얘기해. 단한 주도 안 팔고 1년을 버텼습니다. 그 1년이 얼마나 고독하고 악플에 시달리고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수 있었다는 거를 통감하기 때문에. 근데 물량 조절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셔야 했을까? 그리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똑같이 혹시나 매도를 하셨다면 익절하셨을 건데라는 그냥 저만의 물음표는 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영상보다는 멤버십 분들하고 그 당시에 뭔가 많이 대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각설하고 지금 한국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카뱅, 뭐 카카오, 하이브, 넷마블이잖아요. 이거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순서에 있어서는 하이브가 일단 슈팅을 받고 카카오뱅크랑 넷마블, 그리고 카카오는 차트를 보시면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냐면 이 종목들을 좋아하는 건 개별 종목으로서도 좋아하지만 세력이 같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왜인지는 또 설명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았고 바닥으로 엄청 찍어 누르고 공매도의 그 움직임이 아무도 주식에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지난 한 1년 중에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그냥 꾸준하게 누르면서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허락하지 않는 뭔가 가격대가 있다는 거를 제 약간 느낌 같은 느낌으로 파악을 했고, 여러 가지, 그냥 뻔한 지표로 봐도, 퍼는 아직 좀 높은 편인 건 맞지만, 원래 성장주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 아시죠? 근데 고퍼이면서도 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 차트상 좀 내려와 있는, 그리고 경제가 긴축을 넘어 이제 언젠가는 다시 반등을 할 건데, 주식시장은 의외로 굉장히 선반영을 빨리 하고 바닥을 경험한 다음에는 아무리 엄청난 또 긴축이 또 오거나 좀 길게 연장이 돼도 반등하려면 반등하는 게또 변태 같은 게 주식이거든요. 항상 경제랑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습성도 주식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진 않되 지금 슬슬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2월 전까지 또 작년 2월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또 2년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회 분할 매수 해가지고 들어갔다면 지금은 한 30회, 40회 나눠가지고 5월부터 한 8월 말뭐 그때쯤까지는 슬슬 슬슬 파란 불일 때마다 한번 모아가 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모아가 볼 거예요, 제가. 대신 무리하지는 않고, 예전에, 저는 원래 주식을 한 5억 정도는 무조건 굴리니까, 그 돈을 다 들어가지 않고, 맥스 2억 5천. 그러니까 예전보단 절반만 내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2억 5천도 뭐 30번 나눠서 다 들어가겠다. 또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쓰는 굴리는 2억 5천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큰 돈이기 때문에, 야, 불개미도 큰돈 하는데 나도 큰돈 해야지라고 큰돈 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는, 물론 큰 돈이지만, 자빠지지 않을 정도의 돈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는. 뭔가, 어디서 뭐 카지노 가서 도박을 하든, 친구랑 내기를 하든, 뭔가 내 상을 크게 입지 않을 만한 각자만의 기준에 배팅 금액이 있잖아요. 저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액수만 보시고 뭐 배팅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단 하이브는 슈팅 한번 보여줬으니까 근데 하이브도 너무 빨리 급등을 하고 지금 단기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이 단기 바닥에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대가 좀 얇게 쌓아 올려가가지고 한 22-23만원까지는 23만원까지는 혹시나 내려와주면 또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확인해주면 그때 들어갈 수 있으면 좀 안정적인 느낌이고 지금도 솔직히 그 기회를 주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주식이라는 게 그걸 제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27-28만원이고 위시리스트가 22만원이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절충해가지고 합의본 평단가를 만들어 보시면 어떠한가. 평단가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물타기를 할 때는 해야 돼요. 제가 왜 불개미였죠? 불타기 할 때 엄청 했잖아요. 이 사람은 진작 사지 왜 올라가는데 점점 더 사서 평단가를 올리냐라는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불타기는 괜찮고 물타기는 안 됩니까? 차트가 위이고 아래 뿐이지 저는 같은 분할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불타기라 그럴 수 있는 거고 물타기라 찌질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 오늘은 이 정도만 영상을 찍고 이제 주말이 왔으니까 주말 좀 쉰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또 막 급하게 빡빡빡 들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주식에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선전포고를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또 멤버십 분들에게 좀 글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